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인가요? 감정평가 3방식인가요? 감정평가 3방식이죠. 자, 요 용어들 다 외우고 계신가요, 지금? 용어는 다 이제 아십니까?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예, 그리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간다.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간다. 그 다음에 가격 구하는 방법이, 예,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예, 시산 가액은 비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이고요. 이거는 적산 가격이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가격은 수익 가격 이렇게 되죠.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이런 것도 나와.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비준 임료고요. 여기는 적산법이고 적산 임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익 분석법이고 수익 임료고. 그 이제 일단 용어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시산가액이라고 하죠. 얘네들을 얘네들 시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시산가액을 조정을 해야 되죠.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면은 예를 들어 이 차이가 있다. 이게 8억인데 이게 10억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짓는데 8억이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드는데 8억이면 되는데 그걸로 버는 돈은 앞으로 벌 돈은 10억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수익 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 만들려고 하겠죠. 건축업자한테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문 많이 들어오면은 업자는 단가를 올리겠죠. 그러면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수익은 떨어지겠죠. 결국은 같아집니다. 이 삼자가 상호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일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때까지 가다 보면 이제 일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이럴 때는 산술평균한다? 아니다. 아니에요.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다. 가중치를 달래요. 그 물건의 성격에 따라 또 자료의 정확도나 양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시산가액 조정입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시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로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수익 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는 것은 수익 방식밖에 없죠. 수익 환원법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순수익은 환원율로 환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러면은 수익 가격이 나와요. 근데 미래 현금 흐름은 앞으로 예상되는 매년 매년의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해야 돼요. 얘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을 예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이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 요거는 미래 현금 흐름 하는 거. 미래 현금 흐름은 앞으로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거를 매년 매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할인해야 돼요. 할인. 각각 할인율 있죠. 할인율로 할인해야 돼요. 할인율과 환원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할인율은 뭐하고 같아요? 수익률하고 같아요. 수익률하고. 그래서 환원율은 항상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익률이 할인율하고 같다고요. 얘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할인해서 다 더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수익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요. 나머지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고 여기서. 이게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일단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시장 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 맞죠? 이거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게 예외적입니다. 다음에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사정보정 이런 말은 적산법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임대사례비교법에 사정보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군데.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여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가 뭐예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계가 가치 형성 요인인데, 일반 요인은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감정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말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원래는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가장 표준적인 거, 가장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 위주로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뭐 거의 언급되진 않는데 아까 배분법 있죠. 배분법 거의 뭐 언급은 안 됐지만 이거는 이제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했을 때 이걸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배분법이고요. 또 그 철거비 보정 이런 거 있죠. 철거비 보정 이건 이제 사례가 철거 대상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어요.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사례예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거래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을 그대로 사례 가격으로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철거비를 더 해야 돼, 빼야 돼요? 더 해야죠.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가격으로 생각한 매수인이 토지 가격으로 생각한 금액이 1억보다 더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지금 토지 가격, 토지의 사례를 구하는 토지 사례. 토지 사례를 구할 때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사례 선택 기준에서 이게 비준 가격을 어떻게 구해요? 비사사시지계면 이렇게 여기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연 비교 개별 이 뒤에 수응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례를 선택할 때부터 이런 항목들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정 보정할 수 있는 사례냐, 시점 수정 할 수 있는 사례냐, 지역 요인 비교할 수 있는 사례냐, 개별 요인 비교할 수 있는 사례냐,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은 선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시지계고요. 다른 말로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위치 유사성이라고도 해요. 디귿에 있죠. 디귿의 위치 유사성이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을 달리 표현한 거고요. 또 물적 유사성을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정 보정 이것은 사례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 수준으로
사례 가격을 정성화하는 작업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 뒤에 수정 작업들을 할 때 원칙이 이제 사례분의 대상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사례와 대상이 다 항상 두 개 동시에 언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문제 한번 안 풀어봤나요? 사례가 고가로 거래됐는데 사례가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거래됐어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인근의 표준 획지 가격은 표준 획지는 이곳으로 인정이 돼요. 제곱미터당 8만 원이에요. 자, 이러면은 얘가 좀 비싸게 거래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정상가로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정 보정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정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례분의 대상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례만 나왔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얘를 대상으로 잡고 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만 원 분의 8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0.8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 곱하기 0.8만 표준으로 갈 거 아니에요. 뭔데 아시겠죠? 또 표준지 공시지가가 표준지와 대상 이렇게 표준지는 100일 때 대상이 105고 이게 이제 가로 조건이 그렇고 접근 조건은 표준지가 100일 때 대상이 9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비교치를 하려면 사례분의 대상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대상이 있고 사례가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얘를 사례로 잡으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주니까. 사례를 주든 대상을 주든 둘 중에 하나를 주니까. 아시겠죠? 없는 거를 딴 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시점 수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지수법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잖아요. 지수법은 기준 시점 지수와 거래 시점 지수 이 두 가지를 주거든요.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 거래 시점이 누구의 거래 시점이란 얘기일까요? 거래 시점이 사례의 거래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은 누구의 기준 시점이고 대상이고요. 대상. 지금 우리는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이 과거예요. 기준 시점이 과거예요. 예, 이게 거래 시점이 과거일 거 아니에요.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가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 현재. 그래서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래 시점의 100이고 지금이 이렇게 된다. 사례고 대상이잖아요. 사례분의 대상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과거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일단 조금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흐름으로 오면 되잖아요. 됐죠? 다음에 변동률법은 문제에서 변동률을 준단 말이에요. 변동률법에서는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가치 상승률이 5%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바로 1 플러스 05 해서 1.05 하면 된다고요. 이게 이제 변동률법이라고요. 그럼 별거 없고요.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에서는 종합적 비교법도 있고 평점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평점법이죠. 항목을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건 평점법. 예, 종합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이러면은 종합적 비교법.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종합적 비교법이 더 주관적이고 평점법이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머지 방법들보다 가장 큰 장점, 이 장단점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설득력이 높고 현실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을 판단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모순이에요. 됐죠? 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그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 위치의 유사성 하는 것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과 같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여야 한다. 뭐가 아니에요?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는 것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지금 5번을 먼저 봐서 5번이 정답이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비준 가격은 이렇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정 보정을 왜 할까요? 사정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정에 개입된 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처음서부터 사정이 개입된 사례가 여기 올 수 없다면은 이런 단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국은 이게 없어요. 미국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서부터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선택하지 마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신 그 기본서에는 적어도 있거든요. 미국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삭제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미국 쪽 얘기 들어가 있는 거를 보지 마시라고 삭제를 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조건 하에서 보정할 수가 있어야죠. 보정할 수가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보정할 수만 있다면 특수한 사정이 게재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5번.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맞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모두 주의를 해야 돼요. 원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연습을 하시라고 더 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 그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그 문제집 있는 그 문제들 거기서 문제를 더 풀어보시라고요. 또는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그 과거에 기출문제집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것을 더 풀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제조달 원가 5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원가법에 대한 거죠. 사실 원가법은 계산 문제는 올해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작년에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제조달 원가나 감가 수정,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해서 적산가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20, 30%가 되고요. 여기가 20, 30%, 여기가 7, 80%거든요. 여기가 뒤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리고 앞에는 내용도 적기는 적어요. 제조달 원가에서는 그 뜻이 뭐고요. 이거는 항상 기준 시점, 이게 꼭 체크가 돼야 돼요. 신축 시점 하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 현재 적정원가총액 하는 거죠. 다음에 종류에는 복제원가와 뭐가 있고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있는데 얘네들 중요한 이론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성이고요. 얘는 기능이나 효용 측면의 동일성이죠. 예, 이거 말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서는 물기경을 다 하죠. 뒤에 수정 작업할 때. 요게 복제 원가가 여기 들어갔을 때 뒤에 수정 작업할 때 물기경을 다 하고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다 하고. 근데 여기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죠. 기능적 감가를 여기는 하지만 여기는 안 한다고요. 그게 아주 이론적으로 큰 차이예요. 그다음에 얘는 오래되지 않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거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이게 도급 방식 기준이라는 게 있죠. 도급 방식 기준은 자가 건설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반드시 고려해서 평가하라는 얘기죠.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제조달 원가 공식에서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더한다. 부대 비용 항목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표준적 건설비 항목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와 수급인의 적정 이윤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기존 시점이죠. 틀렸고요. 자가 건설의 경우 제조달 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이게 반대로 돼 있죠. 그다음에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2번과 4번이 같은 맥락의 문제죠. 그다음에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복제 원가는 그게 아니죠. 대체 원가가 들어가야 적당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57번 주제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감가 수정, 감가 상각 비교하는 게 좀 언급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감가 수정은 감정 평가론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 감가 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얘는 감가 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는데 이걸 기초로 하는데 여기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죠. 그래서 얘는 절대 안 변합니다. 과거에 취득할 때 그 원가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계속 같은 금액에서부터 빼나가는데 얘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총액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죠. 한 달만 지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조달 원가는. 그리고 이쪽은 뭔가가 잘 적용이 된다 그랬죠. 관찰 감가 적용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되고 토지에도 적용되고 근데 여기는 관찰 감가 적용 안 되고 경제적 감가 적용 안 되고 토지에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여기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하죠. 맞나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예제를 보시면 다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관찰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거 틀렸습니다. 바뀌어 있고요.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 적정가치 산정. 회계 목적 감가상각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감가수정에는 토지에 적용되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고려하고 됐죠. 이게 독립된 문제로는 잘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문 속에 감가수정 방법고 58번 있죠. 58번 주제같이 감가수정을 얘기하면서 지문 속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감가수정 방법은 일단 내관분심해야 되죠. 내관분심하고 이게 내용연수법이고요.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이죠.
내용 연습법을 다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자, 이거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거고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거고요. 상환기금법은 매년 감가액은 똑같습니다. 매년 감가액은 똑같은데 이자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내용 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을 합해서 당해 내용 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요. 이게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을 좀 더 비교해서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지만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고 점점 감소하고요. 맞나요? 점점 감소하죠. 그리고 정액법은 감가의 실제와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죠. 감가의 실제하고 비슷한 방법은 정률법이죠. 근데 문제는 정률법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죠. 정액법이 더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간편한 방법이 좋긴 한데 감가 실체하고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잘 사용을 못하지만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 정률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차가 나지 않으니까 정액법을 주로 적용하고 기계류나 동산의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감가 누계액은 누가 제일 크고요. 감가 누계액은 정률법이 제일 큽니다. 마지막 연도가 되기 직전까지는 정률법이 제일 커요. 초장부터 확 쳐버리기 때문에 평가액이 누가 제일 적단 얘기예요. 정률법이 제일 적단 평가액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감가 누계액과 평가액 얘기할 때 하고 매년 감가액 얘기할 때는 달라요. 매년 감가액은 어떻습니까? 매년 감가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죠. 초기에는 정률법이 제일 높지만 중기로 가버리면은 정률법이 중간으로 가고요. 후기에 가면은 정률법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렇게 하면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문제 될 거 없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것들은 관찰감가법이나 얘네들은 그 뜻을 물은 것도 아주 오래 전에 한번 물은 정도고요. 대체로 뭐 이런 종류로 묻거나 주로 이제 정액법, 정률법을 많이 비교해서 물으니까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 57번 주제했던 거 비교해서 물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정평가론이요. 계산 문제가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제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맞고요. 관찰 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말이 안 되죠. 주관적이죠. 틀렸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 정도가 달라진다. 맞고요. 그다음에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죠.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점점 체감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인에는 건물과 부지 부족화, 건물 부지 간의 관계는 내부 요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등이 있다. 맞죠? 그리고 형식의 구식화. 이것도 뭐라고요? 형식의 구식화. 기능적 감가라 그랬죠. 이거 2G 핸드폰 말씀드렸잖아요. 네, 형식의 구식화.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이 수익환원법 아까 그 무슨 법이었죠? 직접 하는 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그 다 수익환원법인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직접 하는 법이 바로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구하는 거죠.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 환원율이 이제 거의 90% 출제가 되고요. 수익 하는 법의 3요소 하면은 순수익, 환원율,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90%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환원율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그는 앞에 이미 투자론에서 했어요. 종합 환원율 했죠. 종합 생략 가능한 거예요. 종합 자본 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 환원율 해도 되고요. 자본 환원율 해도 돼요. 그냥 환원율 해도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은 다 생략 가능해요. 환원율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투자론에서.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 되어있죠. 그 총투자액이 바로 가격과 같은 거예요. 가격분의 순수익이에요.
이렇게. 이게 정의예요, 정의. 환원율의 정의고요. 그다음에 환원율의 성질을 하면은 환원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까 했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했잖아요. 예, 이게 할인율과 같다 그랬고요. 예, 이 회수율이 플러스인 이유가 뭐예요? 왜 컨디션 안 좋아? 회수율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요. 투자한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올라갈 때는 얘가 마이너스 회수율이 된다 그랬죠. 뭐 그런 정도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시조 투엘브 하려고 하는 거죠. 시조 투엘브 또는 시요 투엘브죠. 시조 투엘브 또는 시요 투엘브.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 하죠. 시장 추출법은 특징이 뭐예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죠. 내관 분심할 때 이 시도 마찬가지죠.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서 이렇게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서 이렇게 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이제 매매 사례인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자면은 매매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누구의 환원율이 나오는 거예요? 사례의 환원율이 나오겠죠. 사례 환원율이 나오지만 이걸 누구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대상 부동산한테 갖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대체 원칙 앞에서 대체 원칙 할 때 감정평가 3방식이 적용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간접법이라고 해요.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례 자료에서 찾아서 갖다 쓰겠다고요. 됐나요? 이게 시장 추출법이고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로부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성법, 요소 구성법은 이게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로 분해하고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그 위험 요소에 따라서 할증율을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률이 있죠.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성법, 요소구성법이다. 이거는 이 위험률을 판단할 때 평가서마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바로 요소구성법이고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토근근하죠. 이거는 토지의 수익창출 능력과 건물의 수익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지저저하죠. 이거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요. 여기 지는 지분 환원율인데 지분 배당률을 갖다 쓰고요. 여기 저당 환원율인데 이 자리는 저당 상수를 갖다 쓰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와 저당 환원율은 같은 개념이고 지분 배당률과 지분 환원율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환원율을 부저저 하죠.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고 그리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은 모두 다 금융기관이 중요시하는 지표들입니다. 대출기관들이. 그래서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저당 비율이 제로면 적용 못하죠. 더군다나 제로가 아니고요. 저당 비율이 낮아도 적용 못해요. 너무 낮아버리면 환원율이 너무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환원율이 너무 낮게 계산되면은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요. 이상하게 고평가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아예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적용하기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별로 시험에서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게 출제되고 그래요. 예. 원래는 제발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엘루드법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더라. 그래서 대출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유 순전후 중에서 손에 잡는 게 세전이 일산이에요. 세전. 그리고
예, 건물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한 5년에서 길어봐야 10년 이내에 처분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더라. 그래서 가치 변화분을 고려하고 또 순영업 소득에서 세전 현금 순위 내려갈 때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같이 빼기 때문에 세전 현금 수지가 순영업 소득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원금 갚은 만큼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유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한 만큼은 지분 형성분이라고 해서 나중에 처분할 때는 내 갚은 만큼 내가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은 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환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가치 변화분, 지분 형성분, 또 세전 현금 수지 이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식은 우리 수준에서는 거의 암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당구장 표시는 팔 때 가격이 살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해수율이죠. 근데 팔 때 가격이 살 때보다 올라가면은 해수율은 마이너스 해수율이 된다는 거.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같으면은 해수율은 제로고 내가 손에 잡는 게 다 버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계산 문제 할 때 쓰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풀 때 그 반가로 3번에 있는 게 수익하는 법 계산할 때 산식에 만약에 문제에서 토지 수익 가격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토지 순수익 나누기 토지 환원율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물 수익 가격 구하여라 그러면은 건물 수익 나누기 건물 환원율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같아요. 토지는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건물 수익 가격을 물을 때에는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해수율로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됐나요? 예, 그리고 전체 수익 가격을 물을 때는 전체 순수익에서 종합 환원율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그게 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그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다 써놨죠. 예,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과 같은 거고요.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인데 보통 계산 문제로 낼 때에는 이 경우에 계산 문제에서 회수율은 직선법에 의해 회수율은 1 나누기 경제적 잔존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남았잖아요. 잔존 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회수율이 앞으로 20년의 잔존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된 금액을 앞으로 10년 동안 다 회수하려면 1년에 10분의 1씩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 뜻이에요. 10분의 1씩. 지금 투자된 금액을 앞으로 20년 남은 기간 동안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0분의 1씩 회수해야 되는데 그 뜻이에요. 그게 직선법 회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됐나요? 근데 그거는 계산 문제 신경 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자본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아낸다. 맞고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간다. 맞고요. 엘루드법은 매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세 요소가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성되어 있다. 맞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유효성과 지분 투자 유효성이 동일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조트립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된 것을 최근 10년간 한 번밖에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도요. 사실 웬만큼은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물건별 평가는 이건 한 10분의 3에서 10분의 4 정도 되는 주제인데 토지는 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원가법. 그다음에 토지 건물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다음에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살림은 구분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 임목은 거삽이고 산지는 땅이니까 이제 공시지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산지는 땅이니까 공시지가로 가면 되고. 다음에 소경목님은 이건 어린 나무는 원가 보고 가면 되죠. 이걸 일괄할 땐 거삽이죠. 다음에 과수원. 과수원 거삽이고요. 다음에 공장재단. 공장. 수익 가능법인데 원칙은 얘는 개별 자산 합산이에요. 원칙은 개별 자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계속 수익 예상되는 경우 어때죠?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럴 때는 뭐예요? 수익 반응법이고요. 광산 어장 예, 수익 반응법이죠. 광산은 상환기금법을 적용하고요. 어장은 연금법을 적용하죠. 연금법. 맞죠? 예, 어장은 계속 재생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랬죠. 이건 조금 난이도 높은 거라 그랬죠. 상환기금법은 이종이율. 이거는 안전한 곳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회수된 자금을. 이건 현재 회수된 자금을 동종업종이죠. 투자고.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이런 거에. 됐나요?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비교법. 그리고 영업권, 지적재산권. 예, 이런 거는 다 수익과 관련된 수익환원법이죠. 예, 이런 건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동사는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기타 준부동산. 그러니까 이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거는 원가법이죠. 예, 그런 원가법. 됐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예, 그 이제 표준지 토지의 경우에는 조금 읽어는 보십시오.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 하는 게. 다음에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맞죠? 다음에 건물평가는 여기 틀렸죠? 원가법에 의합니다. 2번 틀렸고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삽이고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삽이.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 토지 건물 일괄이잖아요. 네, 거삽이.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어디죠? 여기 원칙은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예, 거사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처음과는 달리 많이 지금 알게 되셨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틀리지만 않으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부디 넘어가세요.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죠? 기출문제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느껴지죠? 근데 그 기출문제를 거꾸로 말하자면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시험이라고요. 작년에 많은 사람이 한 거의 30% 가까이가 떨어진 시험이 그 기출문제예요.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느낀다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어려운 곳에서 걸려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년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래 여러분들이 본 시험을 또 쉽다고 생각할 거라고. 뭔지 아시겠죠? 결코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실력만큼을 다
점수로만 만들고 나오면은 합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요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어려운 거 있으면은 패스하고 예, 뒤에 쉬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무튼 예, 꼭 합격하셔서 예, 다음에 만날 때는 학원 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